광주 양림동에 있던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베어져 잘려나갔습니다. 구청장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 꼭 베어냈어야 했느냐는 지적과 안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해명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영광군이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젓갈타운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고발합니다. 한국전력 프로배구단이 조속히 광주로 연고지를 옮겨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배구단 이전의 기대 효과와 해결 과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대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광주 양림동은 김현승 시인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김현승 시인은 플라타너스라는 시도 남겼는데 양림동에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싹둑 잘린 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필 잘린 나무가 있던 자리에 구청장이 사택을 짓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밑둥부터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어른이 양팔로 앉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자랐던 플라타너스입니다. 주민들은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김현승 시인이 플라타너스라는 시를 남긴 만큼 흔한 나무는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나무가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바로 앞에 여기 김현승 시인의 그 플라타너스 시도 있고 그 시, 그 플라타너스 거리두기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베어진 플라타너스 나무 인근에는 김현승 시인이 시상을 떠올렸다는 플라타너스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주 전 이 나무를 자른 건 관할구청인 광주남구청입니다. 강풍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주차된 트럭이 파손되기도 했고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뱉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 수목들을 많이 조성을 하자. 그런데 나무가 있던 땅의 소유주가 최영호 광주남구청장입니다. 최 청장은 지난 4월에 땅을 매입한 뒤 2층짜리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나 민원보다는 앞마당을 더 많이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해 나무를 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기 전 사진을 봐도 이미 가지를 다 잘라버려 추가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최용호 청장은 사택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주민 안전 때문에 나무를 뱉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배밭에서 각근을 고쳤었다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산하에는 프로 배구단이 있습니다. 본사가 옮겼으니까 배구단도 당연히 연구지를 옮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 보도를 통해서 현황과 과제를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지 이전 요구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정규 시즌을 앞두고 한국전력 빅스톰 선수들이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한전 빅스톰 배구단의 연고지는 수원. 프로배구 출범과 함께 연고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수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제일 어찌보면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수원이니까. 프로야구단과 프로축구단이 있지만 실내 스포츠 종목에서는 불모지인 광주. 한전 배구단의 광주 이전은 당장 지역민들에게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인기 실내 스포츠인 배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학생들.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동기 유발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생기니까요. 저는 그런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배구단과 연고지인 수원과의 계약은 올해 겨울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광주 지역 체육계는 시즌이 끝나고 내년 중에는 연고지를 광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시즌에는 꼭 광주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모든 배구인들이 시민과 합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한 광주시에 또 하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조속히 자리를 잡아주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그런데도 한전배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팀이다 보니 무엇보다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선은 큽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석동으로 살려냅니다. 한전이 빛가람 도시로 이전한 만큼 배구단도 언젠가는 연고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고지를 옮기자니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홈과 원정 경기를 번갈아가면서 치러야 하는데 남자 프로 배구팀 연고지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몰려있어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기력 저하 우려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신장이 크기 때문에 이 무릎이라든가 허리들이 상당히 많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경기할 때, 장거리 이동 시에는. 시즌이 아닐 때는 프로팀이나 대학팀과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광주에는 마땅한 연습 파트너도 없습니다. 전용 훈련장과 전용 숙소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 아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원은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관중이 많은 수도권을 떠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응원해준 수원 팬들과의 의리 때문에도 한전 배구단은 연고지 이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기업 산하 프로스포츠단의 이전 선례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여자 배구팀은 지난 5월 연고지를 성남에서 경북 김천으로 옮겼습니다. 도로공사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이패스 배구단 하면은 김천 생각이 날 것이고 김천 하면은 여자 한국도로공사 배구팀이 생각날 정도로 지역을 연고로 한 스포츠단 운영이 이전 기간과 지역민을 한 대 묶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에도 결국 모기업인 한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 신안과 영광에는 최근 젓갈타운이 지어졌습니다. 두 곳 모두 100억 원 이상씩 예산을 썼다는데요. 특산품으로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망신을 사게 생겼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지도에 세워진 신안 게르마늄 젓갈타운입니다. 면적이 축구장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넓은 전국 최대 규모 젓갈 유통시설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106억 원을 투입해 젓갈 판매시설과 저장시설, 저원 숙성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완공된 건 2013년 7월. 20개 판매장은 간판만 붙었을 뿐 2년째 영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쓰지도 못한 채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입찰을 통해 계약했던 상인 18명 가운데 3명은 입점을 포기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진입로를 먼저 확보해놓고 공사를 해야 돼 맞지. 근데 진입로를 없이 해놓고.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으로 지을 계획이었던 영광 설도 젓갈타운. 2011년 말부터 22개월 만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2년가량 늦은 43개월이 걸렸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7차례에 걸쳐 66건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20억이 더 들어가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불었는데 정작 아스콘으로 포장해야 할 주차장은 예산이 없어 흙밭입니다. 그런데도 준공 승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년 정도 굉장히 침하를 시켜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문을 열기도 전에 건물 앞 광장은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한 바닷가에 시설물을 짓는데도 건물 지하시설을 만들며 퍼냈던 뻘을 되메우기에 썼기 때문입니다. 입주 못하지. 입주 안 돼요. 입주가 되겠는가 이 상태에서. 이 광장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 전부 다 부실공사라. 사정이 이런데도 신안군과 영광군은 젓갈타운이 조만간 정상 운영될 거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5,700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5,7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120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조 30억 원으로 실업자 5만 명을 연봉 2천만 원에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한 원룸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47살 박모 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박 씨는 벽돌 쌓는 일을 하기 위해 사고가 난 공사장에 처음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선거구를 합친다. 순천과 광양에서 곡성과 구례를 따로 떼낸다. 아직 논의만 무성하지만 이런저런 선거구 개편안이 떠돌면서 이에 득실이 갈린 국회의원들의 주판을 튕기기가 분주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과 보성, 무안과 신안 등 세 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쇄 이동 등 선거구의 지각 변동은 물론 인접 의원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흥 보성에다가 장흥, 또 이안이 고흥 보성에다가 화순. 제 상안이 이제 순천의 일부를 좀 인구를 이렇게 분할하는 그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남 전체 선거구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선 자신에게 어떤 조합이 유리할 것인지 표 계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선거구 통합에 대비해서 조직 작업에 나섰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의원 숫자를 최대 369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획기적인 기득권 내려놓기를 먼저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쯤에나 무슨 의원정수 증오 문제를 논의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총수 등을 확정해 선관위에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달 13일.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나주시가 광주 전남의 교사 등과 함께 만의 역사를 다룬 중고등학생용 역사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이 역사 교재는 마한의 성립과 백제와의 관계, 대외 교류 등을 통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마한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 교재를 배포하고 전라남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역사 교사들의 마한 연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해서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